그래서 금융소득은 총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다시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로스업 제외되는 거와 그로스업 되는 거. 배당소득 이렇게 또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출배 칸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로스업 소득이 발생하면 안 돼요. 출배는 무조건 배당소득이고 그로스업 제외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출배는 그냥 여기 특이하게 왕따처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C칸에 뭘 넣어야 되는 거죠? 원천징수가 안된 소득을 넣으셔야 되고, 원천징수가 안된 이자소득이라면 여기 원천징수가 안된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안된 배당소득은 요둘 중에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 요건에 위배된 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그로스업에 넣으시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GX에 넣으시고,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고 법인세가 과세됐으며, 요두 가지 판단하시고, 내국법인으로 받고 법인세가 과세됐으며를 일단 판단하시고요. 여기 써놓을게 혹시 모르니까. 내국법인, 그 다음에 법인세가 과세됐냐.